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 2.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장 끝나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여기 닥터스탁 시즌 2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 너튜브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노민정 그레이스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예정인데요.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노란톡방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TV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고 영어 링크 나오시면 클릭, 그리고 참여 코드 177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1호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깜짝 상품도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죠. 노민정 전문가님의 빨간맛 수익률, 그 비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바로 100원의 문자 샵 3771호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끝나고 50분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771호 팡팡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상품에 이어서 여러분들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상승전환 포착 조건 검색식. 노민정 전문가님의 이 상승전환 포착 조건 검색식만 있으면 와, 이 종목 봐도 돼? 할 때 쭉 올라갑니다. 아, 이런 종목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1770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노민정 그레이스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얼굴도 상한가, 주식 실력은 더욱더 상한가입니다. 노민정 그레이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그동안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루 동안의 움직임 짚어봐야겠죠. 간밤 미증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가요,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공포에 짓눌렸던 이 투심들이 별다른 악재가 좀 나오지 않게 되면서 보이시죠? 다우존스 1%, 나스닥도 2%대로 오늘 강세 보이면서 간밤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오전에 주요 아시아 증시들도 간밤 미증시 상승에 힘입으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시장이 빨갛게 오늘 양봉 캔들 그리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피의 그럼 일중 그래프 먼저 점검해 볼까요?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흐름세가 좋았는데요. 다시는 탄력이 조금 둔화된 채로 2350선 안착하며 거래 마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들어왔는데요. 양시장 보시면 기관에서 러브콜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2400억 원가량 외국인들 오늘 들어왔고요. 기관에서는 오늘 좀 하락한 움직임, 매도했던 움직임들 집계됩니다. 그럼 코스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는 가운데 코스닥도 1% 강세 세를 보였습니다. 7060선 오늘 안착하게 되면서 중반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쌍끌이 매수세 속에서 기관에서 300억 원가량 러브콜 들어왔네요. 시장 특징도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총기의 피습 소식은 오전에도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테마주로 묶이는 애국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모나미는 24%까지 좀 껑충 뛰어 올랐고요. 비비안, 신성통상, 뭐 너나 할 것 없이 애국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좀 보실까요? 코로나가 다시 한번 좀 들썩들썩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그 안에서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국면 전환 소식이 공식화되게 되면서 바이오니아는 가격 제한폭까지 그리고 PCL은 16%대까지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자,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다음 시장에서도 정말 다음 주장에서도 이어지면서 이런 상승 랠리 가져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점검해 봤다면 이어서 오늘 장에 꼭 봐야 됐던 업종과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얘기 좀 해볼까요?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안에서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적금하면 정말 괜찮겠다 하는 종목 좀 있을까요? 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시장에서도 더욱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그룹이 폐배터리 태스크포스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을 하고 또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해나간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전일 시간에부터 거래가 들어오면서 강세 이어졌고요. 일단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을 하거나 이제 원자재를 추출을 해서 재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폐배터리 관련한 또 재활용을 지금 확대를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에서 제외가 될 경우는 인허가 받는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주로 움직였던 NPC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PC는 현대글로비스랑 협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개발을 하고 특허를 취득을 한 상황입니다. NPC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대장주로 계속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거의 2년에 걸쳐서 우상향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는 좀 깨지면서 이탈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오늘은 또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추세 이탈한 뒤에 좀 잠깐의 반등이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 기대감으로 이제 우상향을 2년 동안 했었고 거의 3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하락 추세가 오늘 와중에 좀 잠깐의 반등이라고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했을 때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트로닉스 오늘 상승을 했지만 좀 전강 후약으로 밀리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최근에는 좀 바닥을 다지면서 21선을 회복을 하는 흐름에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이제 12,000원이 이탈을 안 한다라면 홀딩하시고 좀 더 지켜보셔도 되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랑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좀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더불어서 이지트로닉스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음으로 엔터주들도 계속 살펴보죠. 연이 하락장에서도 이 엔터주만큼은 계속 투자자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SM도 4%, 하이브 3%, JYP 엔터도 1%대 강세.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뜨거운 만큼 대일가도 걱정,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엔터주 투자할 때 투자할 만한 좀 전략이나 포인트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엔터주들은 좀 개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는 소속 가수의 활동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좀 매출이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하이브의 경우는 소속 가수 방탄소년단이 그룹 활동을 좀 중단을 하고 당분간은 솔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잠정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급락은 멈추고 잠깐 횡보하는 흐름에는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솔로 활동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전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SM도 오늘 강세였습니다. 엔터주는 소속 가수 에스파가 있는데 앨범 걸스의 선주문 수량이 161만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K-POP 걸그룹 선주문 중에서는 거의 최고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강세 이어졌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아티스트는 블랙핑크입니다.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게 나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 블랙핑크가 활동이 좀 전무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예정이지만 지금 블랙핑크가 8월 달에 컴백을 앞두고 있고 또 4분기에는 대규모 월드투어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M이랑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중단이 되었었던 이제 공연 매출이 지금 현재는 좀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 이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개별주로 테마를 봐야 되겠다. 엔터주 전략 잘 잡아드렸습니다. 이어서 업종 그리고 종목 매매 처방전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또 기회는 열려있죠.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분들 저희가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팡팡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다크호스 공략주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되는데 역시나입니다. 피코그램이 와 고가 기준으로 44.1%요. 전문가님 이번에 진짜 최대의 또 뭔가 상승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 네, 그 피코그램 제가 지난주에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주 화요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또 수요일에 29% 연속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방송 이후 상승률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86%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피코그램은 원전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과제를 통해서 방사선 융합 기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 정부가 탈원전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좀 탈바꿈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시장에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8,900%에 달하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제가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코그램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종목을 다 오픈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바로 이제 조정 없이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14%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목표가 32,000원에 도달을 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이 멈추지 않고 또 그 다음 거래일에 보시면은 29%가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률로만 따지자면은 방송 이후에 86%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윗골이 달면서 이제 고점 찍고 좀 윗골이 달고 지금 현재는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보유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두시고 다시 한번 추후에 눌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좀 재진입해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릴 때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자. 만약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노민정 전문가님의 빨간맛 수익률 비법이 담긴 특별한 선물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승전환 포착 조건 검색식 지금 보이시죠? 이 종목을 정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실 때는 이 포착 조건 검색식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유용하실 겁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1770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가서 저는 노민정 전문가님과 좀 소통하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QR코드 바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현재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TV 화면 오른쪽 지금 QR코드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폰 상단에 나오는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문자 참여가 좀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 입력하시고요.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혹은 그레이스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깜짝 상품도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죠. 샵 3772로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민정 전문가의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50분이나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요. 당첨 확률 물론 높겠죠. 샵 3772로 팡팡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닥터스닥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 들어볼 예정인데요. 투자 트렌드를 꿰뚫는 이 통찰력과 안목을 길러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서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49강 엘리어트 파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 첫 시간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일목 균형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목 균형표는 보조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보조 지표를 쓰기에 유용한 점은 이렇게 조건 검색에 이제 지표를 설정을 해서 종목을 발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목 균형표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은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종목을 발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대를 돌파를 하는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는 조건식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7월 1일에 조건 검색을 시행을 해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현대약품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정원 에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현대약품의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구름, 이 파란 구름을 돌파를 하면서 조건식에 포착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또 구름대가 지지대로 작용을 하고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21%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정원 엔시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를 하면서 조건식에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24%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구름을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저항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저항을 돌파하는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은 조건 검색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식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뭐 사방팔방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락만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엘리어트 파동의 경우는 상승파가 다섯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락 파동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상승 파동이 5개가 나오고 하락 파동이 3개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이런 모양의 어떤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익히셔가지고 차트에다 적용을 해보시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이제 보시면은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하락 추세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5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동을 보시면은 일단 여기에서 상승 1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조정파가 나옵니다. 여기가 조정 2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는 3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조정파 4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에는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하락 3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하락이 시작되는 첫 파동을 A파동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잠깐의 반등을 주게 되는데 이 파동이 B파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A파동의 저점을 이탈하면서 급락을 크게 하는데 이 마지막 파동이 C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추세로 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잘 익히셨다가 추후에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용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충격파랑 조정파로 좀 나눠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충격파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은 추세랑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랑
파동이 같은 방향일 때 충격파라고 말을 하고요. 추세랑 반대로 움직일 때는 조정을 겪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파가 되고요. 그리고 하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일 때도 하락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의 파동을 충격파라고 하고 반대 방향을 조정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보시면요. 여기가 상승 1파고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그 위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시면요. 1파가 지금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3파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5파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인데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랑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1파랑 3파랑 5파가 상승 충격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랑 반대로 움직이는 파동이 나오는데 2파랑 4파가 아예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조정파가 나오는데 이 조정파, 네, 이 경우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보시면은 A파동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C파동이 이제 하락 방향으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B파동을 보시면은 잠깐의 반등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가는 파동을 보시면은 이 A파동이랑 C파동이 이제 아래 방향으로 같은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충격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의 반등을 주는 B파동이 오는데 얘가 조정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각 파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파가 시작이 되는데 1파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할 때 본격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횡보하거나 하락을 할 때 이렇게 바닥을 다지게 되고요.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1파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1파는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파동이 1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의 조정이 오고요. 잠깐 조정을 주는데 2파동이 2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는 그 무조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져야 상승 추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저점이 이렇게 1파의 저점보다 내려가게 되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부분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는 이렇게 무조건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은 꼭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3파가 나오는데 이 상승 3파가 가장 길게 나오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특징은 이 1파의 고점 있죠. 그렇죠?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1파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3파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3파가 길이가 가장 길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때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3파가 굉장히 수익을 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파는 보시면 이제 상승 3파가 시작이 되고 잠깐의 조정이 오는데 여기가 4파입니다. 여기 조정 4파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꼭 지켜줘야 될 부분은 이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4파의 저점은 1파의 고점보다는 무조건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확실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는 5파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상승 3파보다는 좀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승 1파랑 좀 길이가 흡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주가가 하락을 겪게 됩니다. 하락 추세를 겪게 되는데 이 A파동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이는 첫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의 반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고점에서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잠깐의 반등이 있을 때 이때서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깐의 반등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꼭대기까지는 다 거의 다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잠깐 반등을 하기 때문에 네, 이때서라도 좀 타이밍을 잡고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A파의 저점을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이제 급락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급락을 크게 하는 이 마지막 파동이 C파동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엘리어트 파동은 좀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정확히 지켜줘야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으로 착각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켜줘야 되는 기본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2파의 저점 있죠, 그렇죠? 여기가 조정 2파가 나오는데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는 무조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저점이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는 높아져야만이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는 그 무조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파의 저점이 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는 무조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상승 3파가 가장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파가 가장 짧아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3파랑 5파 길이가 뭐 똑같은 경우도 있고 약간의 그 변수는 있을 수가 있지만 3파가 가장 짧아질 수는 없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G2파워는 최근에도 또 급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제가 6월 3일에 G2파워를 여기 다크호스 공략주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6월 16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28% 수익권이 나왔었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G2파워를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2파워는 제가 공략을 이 시점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차트상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G2파워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을 4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저점을 찍고 그 다음 상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1파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 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 경우가 1파가 만족을 한다라면은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3파랑 5파가 계속해서 이어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을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1파가 나왔죠, 그렇죠? 1파가 나오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조정 2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파 뒤에 그다음에 짧은 2파 조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2파가 나오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 이제 높아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 3파가 시작이 되면서 상승 3파가 가장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목표가 3만 5천 원에 이날 도달을 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3파는 이제 1파보다도 더 길게 나오게 되면서 거의 매수가 대비해서는 4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1파의 길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파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여기 이 폭을 보시면은 거의 17,500원대에서 27,500원까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상승폭이 만 원 정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3파의 이 길이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이 이상으로 훨씬 많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3파의 길이가 가장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3파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
그 초입부에서 매매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은 상승 3파가 나올 때 1파의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를 상한가로 하면서 상승 3파가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상승 3파가 굉장히 길게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3파 이후에 잠깐의 이제 다시 조정이 오면서 4파 조정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날에 이날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G2파워를 다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크호스 공략주로도 G2파워를 공략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G2파워는 이날 재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재진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1파가 나왔죠, 그렇죠? 1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정 2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파가 가장 길게 나왔는데 그다음 상황 보시면 4파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두 개의 캔들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4파의 저점은 무조건 1파의 고점보다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여기에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1파의 고점을 1파의 고점에서 이렇게 지지되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승 5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샵 3772로 팡팡을 보내주신 분들은 G2파워를 7월 5일에 바로 이날에 좀 받아보셨을 수가 있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1파의 고점에서 이렇게 지지되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승 5파가 더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 보시면은 22%가 급등했습니다. 이제 바로 상승 5파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급등이 이어지면서 매수가 대비 38%가 바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공략을 하신 분들은 매수가 대비해서 38%의 상승을 보셨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파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1파가 나왔죠, 그렇죠? 조정 2파가 나오고 제일 긴 3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파가 나오는데 이 4파의 저점은 1파의 고점보다는 높아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략을 한 결과 상승 5파가 나오면서 이제 고점을 찍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는 4파의 저점에서 눌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상승 5파를 예상을 했었던 방법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해볼 수가 있는 거는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매매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을 경우는 3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파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3파가 가장 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1파가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1파의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승 3파는 길이가 제일 길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1파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 대량 거래가 실려주면은 더 신뢰도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거래가 좀 붙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점은 2파의 저점이 그러니까 무조건 1파보다는 높아져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상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의 3일 만에 3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3파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슈팅이 크게 나왔었고요. 일단 보시면은 제가 종목이랑 매수가랑 그 목표가를 전부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은 거의 3일 만에 35%의 상승을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제가 이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는데 차트상으로 이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좀 저점을 찍은 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입니다.
바닥을 다지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으로 왔죠, 그쵸? 그래서 이때가 저는 1파라고 봤고요. 보이시죠, 그쵸? 1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2파가 나왔습니다. 조정 2파가 나왔는데 이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 올라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요 마지막 캔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1파의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파의 고점을 돌파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1파를 형성을 했을 때보다 거의 훨씬 더 급증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1파의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3파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바로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상승 3파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35%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파가 나왔죠. 조정 2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3파가 나오는데 이 3파가 1파보다 훨씬 더 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이때 상승 3파가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제 조정 4파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조정 4파의 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는 높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파의 고점 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상승 5파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승 5파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첫 파동을 A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의 반등을 주는 이 파동이 B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파동의 저점을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급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파동이 C파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좀 차트상으로 좀 찾아보실 수가 있다라면은 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예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제가 작년에 좀 공략을 하시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경우도 엘리어트 파동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1월 12일에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저는 그 엘리어트 파동의 1파를 여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파가 시작이 되고 또 1파의 고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때 1파의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3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의 1파가 될 수가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제 고점이 좀 여러 번 나오게 되면서 이 경우를 1파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1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죠. 2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4파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4파의 저점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은 1파의 고점보다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파의 저점이 무조건 1파의 고점보다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1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좀 잘 분별을 해서 1파를 잘 잡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상황도 보시면은 이 경우를 1파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정이 왔죠. 조정 2파가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파가 오고 조정 4파가 오게 되는데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이 파동을 1파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 파동을 1파라고 보고 그다음에 조정 2파가 오고 그다음에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3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 상승 3파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급등까지 신고가까지 경신을 하고 계속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3파가 엄청 길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66%가 상승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제 상승 3파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4파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4파의 저점을 보시면은 1파의 고점보다 이제 높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렇죠? 4파 조정 4파가 나오고 마지막 상승 5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주가가 그다음에 하락 추세로 빠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A 파동이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잠깐 반등을 주는 B 파동이 나오고 이 A 파동의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C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91%의 상승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는 1파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이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은 상승 3파에 이어서 상승 5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승이 이렇게 나올 때는 잠깐의 조정을 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2파, 4파가 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방적으로 상승이나 하락만 하지 않고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되돌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있을지를 진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정파의 길이를 되돌림 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깊을 경우, 조정이 좀 강할 경우는 61%가 조정이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이 약할 경우는 상승폭에 38% 조정이 있다라고 대략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1파에서 상승이 요만큼 하죠, 그렇죠? 근데 조정이 강할 경우는 이 올린 것만큼의 62%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조정이 약할 경우는 38%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4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만큼 올라갔죠, 그렇죠? 이만큼 올라갔는데 조정이 강할 경우는 이 상승폭의 60%만큼 내려오고요. 조정이 약할 경우는 이 폭의 38%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강할 경우는 대략 61.8% 조정이 있고 조정이 약할 경우는 38.2% 조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 숫자들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이런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을 쓰게 되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쓰게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은 그 구름대를 돌파하는 조건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엘리어트 파동의 1파가 시작이 됐을 때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을 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는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는 조건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 금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피보나치 수열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민정 전문가님, 이 상승 전환포착 검색 시 이걸 좀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177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한 선물 이어서 깜짝 선물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방송 끝나고 50분 추첨을 통해서요.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은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현재 여러분께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가져온 다크호스 공략주 좀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원전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전문가님. 아, 네, 오늘도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 또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첫 번째는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사업이랑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러시아 생산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대차 그룹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랑 협업을 해서 러시아 생산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 생산량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는 현대기아차의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유일 로보틱스 오늘은 5%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을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3월 18일에 신규 상장을 하고 그 뒤로는 좀 거래량이 많이 없고 좀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또 거래량이 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9,000원에서 20,000원 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23,000원, 2차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포바이포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신규 상장을 얼마 되지 않고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는 좀 거래량 없이 하락 구간을 겪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는 추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영상 콘텐츠 솔루션 픽셀을 기반으로 해서 초고화질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 공급처로는 LG전자랑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년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전부 다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CJ E&M이랑 SK텔레콤 등 대기업 국내 여러 대기업들에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초고화질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고화질 영상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혜가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오늘 0.7%로 21,6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신규 상장 이후에는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하락을 겪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21선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거래량이 지금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라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4천 원, 2차 목표가 2만 7천 원, 손절가 1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와 포바이포 두 종목을 다크호스 공략주로도 들고 오셨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 마무리해야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스탁 시즌2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후 5시부터 노민정 전문가님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장, 내일 장 프로그램 들어오셔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노민정 전문가님과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